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자연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성장 호르몬의 경우 체지방 감소와 관절의 회복에 도움을 주며 세포나 기관 사이의 결합 조직을 강화시켜주고 더 나아가 수면의 질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건강 유지와 회복 과정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제로 여러 보디빌더들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양을 높여줄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대사 스트레스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대사 스트레스는 근육에 에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는데요. 이때 젖산이 부산물로 생성되게 되는데 이 젖산은 우리 뇌를 자극하여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대사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혈류 제한 트레이닝입니다. 실제로 2008년에 한 연구에서는 혈류 제한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약 300%가량 더 많이 증가했다고 알려줍니다. 앞서 성장 호르몬의 한 가지 효과로 신체 결합 조직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실제로 2013년에 닥터 제이콥 윌슨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부상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했던 선수가 혈류 제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을 때 부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랐겠지만 눈여겨볼 만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공복의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복 운동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만 실제로 공복 혹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면서 유산소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을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BCAA나 필수 아미노산 보충제만 타먹고 유산소를 진행하거나 탄수화물 사이클을 사용해서 종종 저탄소 식단을 진행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면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소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좋은데 평일에 수면 양이 부족한 편이라면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더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연 성장호르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10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월 21일 목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 타임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와 함께 라니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1%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앞서 언급된 아미노산 보충제를 비롯한 각종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